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자, 오늘 오프시즌 이벤트를 내가 안 한 것 같거든요. 오프시즌 이벤트 40스타 도전 과제가 아니죠. 주간 미션. 자, 선수 확인, 스카우트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확인. 차동철, 장필준, 김재열, 김태형, 히어로, 김주찬, 오봉, 어렵네요 발음이.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클럽 상점에서 고급 코치팩을 좀 사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카드 전부 조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급 코치팩, 자, 구매합시다. 강상수, 강만식, 강시성이 많이 뽑히네요. 근데 플레 안 줍니까? 네, 플레 안 줍니다. 요즘 쥐돌이 플레 잘 안 나와요. 백인천 감독. 자, 클럽 포인트 부족하고요. 자, 팀 관리에서 선수 강화가 아니라 왜 자꾸 이상, 아니 왜 이래? 이것도 아니죠. 선수 조합이죠. 자, 등급을 보면, 자,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 5개. 조합? 어? 야, 한 번씩 이게 히어로가 터지거든요? 안 터지네. 어허, 터질 때가 됐는데 히어로가 나오거든요. 보통 정말 운 좋을 땐 예전에 골든글러브 히어로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코치도 있죠. 자, 계속 해보죠. 아, 나오는지 알았네. 그렇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김재박 골든글러브 신본기. 자, 보통 제자리 아니면 대각선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어, 플레 뽑았네요. 그래도 조금 아쉽지만, 그쵸?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플레를 뽑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 나오나? 운을 다 썼나? 오, 나왔다. 커리어 하이. 이렇게라도 히어로가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쵸? 이영호, 그것도 커리어 하이로. 짠짠.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0원 있는 거 스타 조합 한번 하고 끝내, 친구 대전 한번 하죠. 신용훈, 박성민, 강명구, 내가 필요한 것들이고요. 박성민이 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박성민, 삼루수, 박성민! 아니네요.
정찬헌을 뽑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친구 대전 한 게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리틀 신장님과 한 게임 해볼까요? 찬스 모드로 두산 화이팅! 자, 두산 화이팅! 자, 얼른 시작하자. 가자, 가자, 가자. 공격 기회. 투하로 주자 13루. 오정훈 선수. 강철 체력, 파워 피치. 퍼스윙. 그렇지, 홈런.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당장까지. 3런 홈런. 자, 수비 상황 정민철. 라이징 패스트볼 컨트롤 아티스트 양준혁이 있네요. 역전의 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리 27개의 홈런. 싱커. 땅볼 유도. 어, 땅볼 유도가 안 되었습니다. 주자 띕니다.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무사 2루 공격 기회. 테임즈 레전드 득점 기계 수비 대장. 어퍼 스윙. 아, 이번에는 홈런이 안 나오는군요. 주자 뜁니다. 자, 양준혁. 나중에는 양준혁 골든글러브로 바꿀 거예요. 그 대전에서 대전 모드 라인업 좀 키우고 나서 바꾸려고 지금은 일단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막 치는데. 자, 무사 1루 공격 기회 테임즈. 어, 들어왔네. 당겨치기. 아웃이네요. 나는 당겨치기를 했는데 밀어치기가 됐어요. 자, 양준혁. 다음 타자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초구 아까 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잡아 당겼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현재 관중이 안 보여요. 별로 없죠. 우측 안타. 장효조 골든글러브 풀스윙히터 슬러거 예지력. 그렇지. 7대1. 자, 진가병 골든글러브 승부근성 레전드 훈련 중도 20강. 6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그렇지.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8대1. 자, 투수가 바뀝니다. 이상열 투수. 점수는 노련함. 한화의 두 번째 투수. 좌타킬러 클린업 킬러.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1루수 잡아서 더블아웃이네요.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자, 박혜민은 어우 컨디션이 안 좋네. 타석에 1번 컨디션이 타자, 좋으면 번트 안타라도 도전해 볼 텐데 그냥 안타 치네요. 인루스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이제는 노아웃 말루. 자, 말루 상황에서 김상수.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 이럴 때 말루 홈런 한번 딱 쳐주자. 돌지 않았습니다.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하, 어허, 어허, 다행이네요.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9대1. 테임즈. 말루 위기를 맞는 한화입니다. 어퍼 스윙을 노려보자. 오늘 3타수 1안타. 기쁨을 맞습니다. 말루 홈런 한번 치자. 1루 쪽.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요. 1루까지
최악의 상황이었죠. 아웃카운트가 순식간에 두 개, 그러나 한 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점수는 10대 1.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4번 타자 양준혁 선수. 자, 수비 상황. 직접 베이스 터치. 안방 마님 철벽 수비 레벨 2, 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꾸죠. 투수 교체.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오늘 권혁 선수 컨디션이 좋습니다. 권혁 선수로 바꿔보죠. 두 번째 투수 권혁 선수. 호심이 A급. 초구. 오, 좋아요. 좌투수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좌투수 160km. 160km 빠른 공. 한구째. 안타 맞았어요.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원아웃에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체인지업으로 희생 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자, 커브볼로 한번 속이고 맞았습니다. 잘 참아내는군요. 야, 이런 홈런 맞았어. 아, 컨디션 좋은 권혁 선수 이거 영 아니죠. 자, 이동수 바꿔보자. 3루수가 누가 있니? 김한수 선수 갑시다. 예지력 외에는 정밀 타격. 정밀 타격이 뭐냐면 정확도 능력치가 조금 더 상승한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헤이. 대타 작전 실패. 이번에 10대 4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머리를 뚫고 가는 야구 배트. 어허.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주자는 3루가. 자, 권준헌 노르남 컨트롤 아티스트 돌부처. 타석에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아니 왜 자꾸 손이 나가지?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했습니다. 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은파창창님이 시그니처 김진호를 획득하셨답니다. 자, 멈췄어요. 1루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10대 4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 타석에 결자 해지 박재용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자, 오승환을 해커로 바꾸죠. 삼성의 네 번째 투수 피칭 머신 수호신 S급 호심이 있습니다. 초구 20각 만들면 장난 아니겠는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될 듯. 좌익수 최영우가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3아웃 됐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리틀 신짱님과 했습니다. 친구 추가는 한꺼번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